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아, 이번 과정은 입문 과정이죠. 입문 과정에서 99페이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이 부분이거든요. 일단 기본 개념만 말씀을 드리면, 기망, 속임수죠. 기망, 속였더니, 넘어가서 착오를 일으키고요. 그 착오에 의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면, 요게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예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뭐죠? 강박, 해악을 고지했더니 공포심을 느끼고요. 그 공포심에 기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면 이게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거든요. 일단 우리 민법은 이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가 있고, 요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일단 우리가 입문 과정이니까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사기를 당하거나 강박을 당했으면 뭐할수 있죠? 취소할 수가 있고요. 요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한다. 정도는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좀 우리가 좀한 가지만 추가로 좀 설명해 드릴 건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요, 매매 계약을 했어요. 을이 갑에게 사기를 치거나 강박을 쳤다면 당연히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뭐할수 있을까요? 취소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제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요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엉뚱한 병이 갑에게 사기를 쳤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문제인 거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만약에 병이 갑에게 사기를 쳤거나 강박을 쳤다는 이유로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피해를 보는 사람은 사기친 놈, 강박한 놈, 병이 아니라 엉뚱한 을, 상대방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어야지만 뭐할수 있죠? 취소할 수 있다 정도까지만 입문 과정에서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좀 간단하게 또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의사표시 효력 발생입니다. 교재 106페이지부터 나오고 있는데, 일단 107페이지 의사표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되면 상대방 지배 영역 내 진입하고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요지 가능한 상태, 알수 있는 상태에 되게 되면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발생한다.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문 과정에서 민법 총칙하는 부분은 그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자세하고 세밀한 내용은 우리 기본서 강의 때 들어갈 거고요. 이제 입문 과정에서 우리가 어디로 갈 거냐면 물권법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권법에 관한 입문 과정으로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물권법 총론 부분을 좀 보시고 기본 지식을 갖고 기본서 강의를 들어가셔야 이해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단 물권법으로 넘어갑니다. 자, 202페이지 오시면 총설에서 물권의 본질, 물권의 의의가 나오고 물권의 특질이 나오죠. 입문 과정으로서 민법의 기초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물권이라는 것이 뭐냐? 일단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민법은 민법 총칙, 물권법, 계약법 요세 부분이 시험범인데,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은 물권법 부분입니다. 40문제 중에서 한 15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고요.
또이 물권법 부분은 처음에 공부할 때는 재미없고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조금만 하면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려고 하는 이 부분이 민법 전체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한 기초니까 확실하게 내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일단 물권이 뭐냐? 개념은 항상 쉽게 가져가는 겁니다. 물권이란 물건에 대한 권리가 물권이다. 이렇게 개념 잡고. 자, 우리가 물권이 나오면 항상 파트너로서 뭐가 나오냐면 채권이 나오게 되는 거죠. 채권이 뭐냐? 채권이란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개념이 돼요. 이런 거겠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소유권이 있어요. 그러면 요 소유권은 요 건물이라는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 뭐가 되는 거죠? 물권이 되는 거고요. 우리 갑에게요, 1억 원을 빌려줬어요. 1억 원을 빌려줬다면 을은 갑이라는 특정한 사람에게 1억을 갚으라고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가 있을 테니까 우리 갑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죠? 채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 돈을 갚아라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권을 물건에 대한 권리 그래서 대물권이라고 해요.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대인권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대물권이기 때문에 강한 양도성을 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채권은 대인권, 사람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약한 양도성을, 상대적으로 약한 양도성을 띠게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양도한다는 것은 주체가 바뀌는 거잖아요. 사람이 바뀌는 거잖아요. 따라서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고 사람에 대한 권리가 아니니까 물권은 사람의 개성이 중요하지 않아요. 따라서 사람이 자유롭게 바뀔 수 있다. 강한 양도성을 띠는 거죠. 이에 반해서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잖아요. 사람에 대한 권리니까 사람의 개성이 중요하고 사람이 함부로 바뀌면 안 되는 거고 따라서 약한 양도성을 띠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물권의 특질에서 1번, 지배권에서 양가를 1번, 직접적 지배,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자, 물권은 지배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지배권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채권은 지배권이 아니에요. 지배권이 아니고 물권은 직접 지배권이라고 하기 때문에 채권을 간접 지배권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기본 강의 들어가면 좀더 자세하게 공부하게 되고 이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외워야 될 것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자, 원래 개념은 이런 겁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만족을 얻냐면요. 어떻게 이익을 취하냐면 직접 이 건물을, 물건을 지배해서 스스로 알아서 만족을 얻는 거죠. 따라서 물권자는 만족을 얻기 위해서 그 직접 그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만족을 얻으면 되니까 타인의 협력이나 이행 없이 바로 만족을 얻는다는 특징을 갖게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채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줘서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어요.
그러면 요 채권 자체가 을에게 만족을 주냐 말이죠. 아니지 않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받을 돈이 있으면 아, 난 받을 돈이 있으니까 행복해 이런 것보다는 아이 저 자식이 나한테 돈을 갚을래나 어떡하지? 이게 더 걱정이 앞서잖아요. 다시 말하면 을에게 채권 자체가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갑이 을에게 1억 원을 갚아줘야 채무를 이행해야 비로소 을에게 만족이 생기잖아요. 따라서 채권이 지배권이 아니고 간접 지배권이라는 말은 타인의 협력, 이행이 있어야 비로소 채권자는 뭘려도 만족을 얻게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맛보기로 말씀드리면 전세권은 물권입니다.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중요한 차이점이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전세권에 대한 개념을 아직 모르니까 모를 거거든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는 좀 참으시고 일단 그건 나중에 보고 일단 전세권이 물권이고 임차권이 채권이라는 것은 어떠한 차이점이 나타나게 되냐면 전세권이 물권이고 직접 지배권이기 때문에 전세권자는 스스로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만족을 얻고요. 타인으로부터 협력을 받지를 못해요.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고장난 것이 있다면 전세권자가 스스로 고쳐야 합니다. 이에 반해 임차권이 채권이라는 말은 임차권 자체가 임차인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해줘야 이행을 해야 비로소 임차인이 만족을 얻는 것이니까 고장난 것이 있다면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뭘 해야 돼요? 고쳐줘야 되는 거죠. 따라서 세입자 입장에서 살고 있는데 고장이 났을 경우에 전세권자는 알아서 고쳐야 되고 임차권은 고쳐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자기 비용으로 고쳤다면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유는 뭐죠? 물권은 직접 지배권이다. 스스로 만족을 얻는다. 만족을 얻기 위해서 협력을 받을 필요 없다는 중요한 특징. 채권은 지배권이 아니다. 따라서 채권 자체가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채무자 측에서 이행을 해야, 협력을 해야 비로소 만족을 얻는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배타적 지배해가지고 물권은 배타성을 띱니다. 이에 반해서 채권은 비배타성을 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요 똑같은 물건의 똑같은 객체를 대상으로 중복해서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가질 수는 없어요. 따라서 요 물권이 배타성을 띈다는 말은 하나의 물권만 존재하게 되고 똑같은 내용의 물권이 중복해서 존재할 수가 없는데요. 이게 우리가 배타성이라고 하고요. 이런 배타성의 결과 물권은 일물일권주의 해가지고 하나의 물권에는 하나의 물권만 존재하는 것이 원칙인 거죠. 이에 반해서 채권은 배타성이 없어요. 그 말은 똑같은 객체에 똑같은 내용의 채권이 중복해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줘서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는 상태에 병이 또다시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병도 갑이라는 사람에게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의 객체에 똑같은 내용의 채권이 중복해서 존재할 수 있는데 이거 우리가 배타성이 없다, 비배타성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배타성이란 말이 뭔지, 비배타성이라는 말이 뭔지 개념만 잡고 넘어가면 되는 거죠. 일단 우측 하단에 보시면 중요한 개념이 나오죠. 물권은 절대권입니다. 중요한 개념입니다. 채권은 절대권이 아니다. 상대권입니다. 제일 중요한 개념인데 일단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민법에서 절대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모든 사람이란 뜻이죠. 따라서 물권이 절대권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란 얘기예요. 상대라는 말은 특정된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따라서 채권이 상대권이라는 말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는 뜻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물권이 있어요. 그러면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주장할 수 있겠죠. 따라서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인 거죠. 이에 반해서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줘서 갑에게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면 누구한테만요? 갑한테만 돈 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엉뚱한 병한테 돈 달라고 지랄거리면 뭐합니까? 뒤지게 맞습니다. 따라서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상대권을 상대권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기 때문에요. 대항력이 있습니다.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습니다. 자, 제가 전세권은 물권이고 임차권은 채권이라고 전제했습니다. 아직 우리는 전세권에 관한 기본적 개념을 정확히 모르잖아요. 자, 그럼 어떤 차이점이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어요. 근데 전세권은 물권이고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거든요. 따라서 요 상태에서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이 양도가 돼서 병이 새로운 소유자가 돼가지고 을한테 내 건물이니까 나가라고 막 지랄거려요. 이랬을 때 을은 나는 전세권이 있기 때문에 못 나간다 라고 뭐할수 있어요? 버틸 수 있다. 대항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기 때문에 갑에게도 주장할 수 있고 누구한테도 병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을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만약에 전세권이 아니라 임차권이라면 임차권이 채권이라는 말은 특정한 사람,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새로운 소유자가 내 건물이냐니까 나가라라고 지랄거릴 때 나는 임차권이 있기 때문에 못 나간다라고 뭐할수 없어요. 버틸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니까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 이거를 밀어내신다는 거죠. 아니,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쫓겨나면 어떻게 막 가슴이 아파하고 특히 또 이런 분이 있죠. 아이씨, 주택 임대차는 대항력이 있는데 이런다고요. 주택 임대차 대항력이 있나요? 자,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주택 임차권자가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면 이길 날뭘 갖게 되는 거예요? 대항력을 갖는 거잖아요. 그럼 무엇을 전제라는 거예요? 주택 임차권은 대항력이 없다는 걸 전제라고 있는 거 아닌 건가요? 만약에 주택 임차권이라는 권리 자체가 대항력이 있는 권리라면 굳이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면 이길 날 비로소 대항력이 생긴다라는 특별법을 만들 이유는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택 임대차보호법이다,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이다 라와 같은 이 임차권을 보호하는 특별법을 만드는 이유는 임차권과 같은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대항력이 없다는 것을 이미 전제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 민법은 무엇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원칙부터 시작하셔야 스텝이 꼬이지 않아요. 원칙부터 시작하셔야 문제를 풀때 함정이 빠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임차권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왜요?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고 채권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뭐이기 때문에요? 상대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감 잡히시죠? 자, 그 다음에 물권은 절대권입니다. 따라서 물권을 행사할 때 굳이
대위 행사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바로 직접 행사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채권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채권을 행사할 때는 일반적으로 대위에서 행사해야 된다는 점이죠. 따라서 우리가 대위하느냐 아니면 직접 청구하느냐 문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무엇이냐가 관건인 거죠. 만약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물권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니까 굳이 대위 행사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라면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니까 그 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죠? 대위에서 행사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입문 과정에서 공부한 것 중에서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저번 강의 때 했던 것 같은데요. 자, K라는 사람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줘서 1억을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예요. 근데 갑이 돈을 갚기 싫어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갚을까 고민하다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빼돌리기 위해서 친구인 을가짜고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통정어의 표시죠, 여러분? 근데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병이 악이에요. 자, 우리가 저번 주에 했다, 저번 강의 했다시피 가장 매매는 통정어의 표시여서 무효고요.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고 다만 이 통정어의 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는데 요 병 제3자가 악이네요. 그러면 병에게 대항할 수 있고 병에게 주장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갑은 악이 병에게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어요. 이때 을을 대위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하느냐 아니면 직접 말소해달라고 청구하느냐 이게 항상 시험에서 관건이 되는데 대의할 필요 없이 직접 하게 되는 거다. 왜냐하면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고요. 병이 악이라면 병의 등기도 무효니까 이 건물의 소유권은 아직도 갑에게 있는 거죠. 그럼 갑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은 물권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니까 을에게도 주장할 수 있고 병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굳이 을을 통할 필요 없이 바로 직접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채권자 K도 병이 악이라면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조심할 거 이때 K가 직접 병에게 말소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갑을 대위해서 갑을 통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K가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줘서 1억 원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이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 누구에게만요?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엉뚱한 병한테 돈 달라고 지랄하려면 제가 뭐라 했습니까? 뒤지게 맞는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이 K는 자신의 채권을 병에게 직접 행사할 수가 없고요. 채무자인 갑을 통해서 갑을 대위해서 행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대위해야 되느냐 아니면 직접 행사하느냐 이 문제는 문제를 틀리는지 맞히는지를 기로 쓰게 하는 아주 중요한 논점이 되는데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물권이라면 굳이 대위하지 않는다. 왜요?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채권이라면 대위 행사하게 된다. 왜냐하면 채권이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뭐이기 때문에요? 상대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물권은 물권법이 규율하게 되는데
물권법의 지배 이념은 물권 법정주의입니다. 좀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따라서 물권은 법에 규정된 것만이 인정이 되고요. 법이 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물권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뭐가 되냐면 강행 규정이 되는 거죠. 위반하게 되면 무효가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채권을 규율하는 법은 채권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채권법 전체가 시험 범위가 아니라 채권법 중에 일부인 계약법만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채권법은 계약법에 의해서 규율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계약법의 지배 이념은 뭐냐면 계약 자유의 원칙인 거죠. 자, 계약은요.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계약 자유 원칙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계약법의 규정이 강행 규정이어서 계약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에 따라서 계약을 해야 된다면 자유가 없는 거죠. 따라서 계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말은 그 계약을 규율하고 있는 이 계약법의 대부분의 규정이 뭐인 거죠? 임의 규정인 거죠. 따라서 자유롭게 법을 위반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물권을 규율하는 물권법은 물권법정주의가 지배 이념이므로 대부분의 규정이 강행 규정이고요. 채권을 규율하는 계약법의 지배 이념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규정이 뭐가 되는 거죠? 임의 규정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물권과 채권의 중요한 차이점이고요. 자, 정리한 의미에서 204페이지의 대표예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204페이지 대표예제입니다. 물권과 채권의 차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물권은 모든 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절대권이고 채권은 특정한 상대방에 대한 권리이므로 상대권이다. 맞네요. 그죠? 물권에는 배타성이 있으나 채권에는 사람의 행위를 청구함을 내용을 하는 것이므로 배타성이 없다. 3번 채권은 뭐죠?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이니까 채권은 특정인의 행위를 객체로 하나 물권은 물건을 객체로 하는 재산권이다. 맞죠? 4번 물권은 법률 또는 간습법에 의하지 않고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으나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 법률 또는 간습법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 이게 물권 법정주의고요. 또 채권은 계약 자유 원칙이 지배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5번 물권은 임의 규정성이 강하나 채권은 강행법규성이 강하다. X죠. D 밖에 있죠. 물권의 지배 이념은 물권 법정주의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규정이 강행 규정이고요. 채권은 지배 이념이 임의 규정입니다. 계약 자유 원칙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규정이 임의 규정성을 띠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물권의 객체입니다. 자,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잖아요. 따라서 물권의 객체는 물건입니다. 물건. 자, 물건이 뭐냐에 대해서 여러분 조심할 것은 뭐냐면 지금부터 설명드린 물건의 개념은 과학적 개념이 아닌 거죠. 자, 우리는 법정으로 사물을 나눌 때 사람과 물건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아니면 뭐여야 돼요? 물건이어야 되는 것이니까 과학적 개념과는 상관이 없는 거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입문 과정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물건이 뭐냐? 유체물, 토지, 건물, 책상, 전등, 칠판과 같은 눈에 보이는 유체물뿐만 아니라 관리가 가능한 자연력까지 물건이다. 따라서 냉기, 온기도 물건입니다. 왜요? 관리가 가능한 자연력이니까요. 이게 물건의 개념이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과학적인 물건의 개념보다는 좀 그 범위가 넓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물건은 다시 둘로 나뉩니다.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뉘네. 부동산은 뭐냐? 토지 및
그 정착물입니다. 토지와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물건은 부동산이고요. 동산은 뭐냐? 아, 부동산 이외의 물건이거든요. 나머지 개념이죠. 따라서 우리가 온기, 냉기도, 전기도 관리 가능한 자연력이니까 뭐가 돼요? 물건이어야 되고요. 물건이라면 부동산 아니면 동산이어야 되는데 뭐가 되는 거죠? 동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연습을 좀 해봐야 돼요. 이것도 안 하면 나중에 또 엉뚱한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는 부동산이죠. 왜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부동산이다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건물은 부동산입니다. 왜요? 건물은 토지에 뭐가 돼 있어요? 정착되어 있으니까요. 이 건물 앞에 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수목. 부동산입니다. 왜요?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니까요. 이 나무 밖에 담이 있네요. 담벼락도 뭐예요? 부동산입니다. 토지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정착되어 있으니까요. 이 담벼락 밖에 꼬랑이, 개오리 그리고 있는데 그 개오리로 다리가 있네. 주택근로대시험에 한번 나왔는데 다리도 뭐죠? 부동산입니다. 토지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정착되어 있으니까요. 다리를 건넜더니 배추밭이 있고 배추밭에 배추가 자라고 있는. 최근에 배추가 굉장히 비쌌죠. 그렇죠? 자, 배추밭에 배추. 부동산입니다. 토지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정착되어 있으니까요. 이 나무가 사과나무인데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려 있어요. 부동산입니다. 토지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정착되어 있으니까요. 자, 우리가 앞으로 민법책에서 나오는 농작물은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배추밭에 배추는 뭐예요? 부동산인데 뽑으면 뭐로 바뀌어요? 동산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과나무의 사과도 부동산입니다. 따면, 사과를 따면 뭐로 바뀌는 거예요? 동산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분리 과실이니 농작물이니 일단 기본 전제는 뭐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부동산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나무 부동산입니다. 자르면 뭐로 바뀌죠? 동산으로 바뀌겠죠. 그죠? 따라서 미분리 과실 농작물도 부동산이다. 왜냐하면 우리 민법은 토지 및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다 뭐라고 하죠? 부동산이라고 하고요. 부동산이 아닌 나머지 물건들은 다 뭐가 되죠? 동산이 되는 거죠. 그 다음 205페이지 보시면 일물일권주의가 나오죠. 공시법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민법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는 거냐면 물건은 배타성이 있는 권리므로 똑같은 객체에 똑같은 내용의 물건이 중복해서 존재할 수가 없다. 따라서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물건만 존재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일물일권주의라고 한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고요.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 2번 급허지 물건의 종류에서 물건 법정주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